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2강, 고려 귀족사회 발전, 여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후삼국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후삼국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입니다. 자, 근데 이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이제 부하들에게 쫓겨나죠. 자, 그리고,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알겠죠? 그다음 이제 자기 고향인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 이렇게 자, 약 20년 정도 고려와 후백제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나중에 자, 이 경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나라를 들어서 왕건한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왕건은,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후백제를 군사적으로 멸망시킨 게 93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고려가 언제 멸망합니까? 그렇죠.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475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려가 상당히 긴 장기 왕조죠. 그래서, 고려를, 시대 구분을 우리가 합니다.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고려는, 크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고려 전기가 있고요. 고려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가르는 기준점은 1170년에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자, 무신들이 주도하는 전혀 다른 어떤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는요. 자, 이렇게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이렇게 우리가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 초기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태조 왕건부터 자, 2대 태종 3대 정종, 4대 광종. 그다음 이제 뭡니까? 5대 경종, 6대 성종, 7대 목종, 8대 현종. 자, 바로 이 군주들이 바로 고려 초기의 주요 군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초기는 어떤 시대냐? 자, 여러분 4대 광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4대 광종은요. 뭐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노비안금법을 실시하고. 그다음 이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그다음 이제 중국과 대등한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광종은 왕권을 강화한 군주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6대 성종이라고 하는 군주가 등장합니다. 6대 성종은요, 임금의 묘호에 이렇게 이룰성자가 붙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문물제도 정비를 상당히 한 그런 군주라는 거죠. 그런 군주에게 붙여주는 묘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대 성종은요. 최승로라고 하는 신라계 육두품 유학자가 건의한 시무십팔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각종 제도 정비를 하는 시대가 바로 6대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대 성종의 주요 업적을 보면 뭡니까?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12복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 밖에도 뭡니까? 이게 교육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알겠죠? 자, 이게 누구냐면은 6대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고려 초기는 이렇게 4대 광종이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6대 성종이 문물제도 정비를 어느 정도 완료지었다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려 초기에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외침이 있습니다. 고려가 태조 왕건 이래로 북진 정책을 뭡니까? 이게 외교 정책의 어떤 큰 줄기로 삼습니다. 자, 그 북진 정책은 고구려 계승의식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당시 이제 고려가 성립될 무렵에, 자, 여러분 북방 제국이 누구냐면은 요 거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서, 자, 이런 뭡니까? 서경 이북의 땅을 적극적으로 북진 정책을 해서 개척해 나갔고, 그다음에 거란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6대 성종 때 우리는 거란의 1차 침입을 겪게 되죠. 자, 여러분, 거란의 1차 침입 때, 유명한 얘기죠. 준군사 서희가
자, 여러분 당시에 거란의 총사령관이었던 동경유수 소선용과 역사적인 담판을 합니다. 자, 이 담판의 결과, 자, 거란군은 스스로 퇴각하게 되고, 고려는 뭡니까? 압록강 동쪽 지역,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 압록강 동쪽 지역을 우리 고려 영토로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동육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6대 성종 뒤에 이제 7대 목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목종 뒤에가 이제 8대 현종입니다. 자, 8대 현종 즉위초죠. 자, 거란이 뭡니까? 자, 우리 고려가 사실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이제 서희의 담판 과정에서 우리 고려가 거란의 어떤 사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란이 요가 2차 침입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8대 현종 때 그 뒤로 이제 몇 년 뒤죠? 1018년이니까 거란이 또 고려를 침입을 합니다. 자, 물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인전에서 많이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개경까지 압박하고 돌아가던 거란군을 기주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게 자, 이런 뭐라고 거란의 3차 침입, 바로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사실 송나라, 중원국가인 송나라와 그 다음에 북방제국인 요와 자, 우리 고려 사이에는 힘의 균형관계가 되면서 뭡니까? 이 상당 기간 또 이제 평화시대가 계속됩니다. 바로 이때죠. 자, 우리 고려는 자, 이때부터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뭐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됩니다. 이 150년 동안의 시대를 고려중기라고 합니다. 자, 고려중기가 되면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파평윤씨 윤간 집안이나 인주이씨 이자겸 집안이나 자, 또는 뭡니까? 뭐 해주채씨 최충 집안이나 안상김씨 김은부 집안이나 이런 유력한 귀족 가문이 자,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그 사회를 정치사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 중기를 뭐라고 하냐? 문벌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자, 문벌귀족들이 이 시기를 주도했다고 해서 문벌귀족 시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특정 가문, 특히 뭡니까? 경원희 씨, 이자겸 집안에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신진 세력이나 지방 세력들하고 이 갈등이 불거지죠. 사실 이게 표출된 사건이 12세기 초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과 1126년에 이자겸의 난과 그 다음에 1135년에 묘청의 난이 바로 고려 귀족 사이를 크게 동요시킨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고려 전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줄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 통치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도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정치 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의 정치 기구는요. 기본적으로 당의 삼성육부 관제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성육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중추원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왕명출납과 군사기밀을 다루는 중추원 같은 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찰을 하는 어사대 같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와 곡식에 대한 출납을 담당하는 자, 뭐 삼사라고 하는 재정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자, 여러분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요. 최고 귀족들이 모여서 도병마사의 경우에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은 격식을, 절차를, 법제를 이런 걸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건 도병마사입니다. 자, 여러분 도병마사는요. 자, 나중에 원간섭계 충렬왕 때 가서 도평이 사사로 개편되고 상설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도병마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고려 귀족 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고려를 움직이는 통치 시스템의 또 다른 한 축, 지방 제도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고려는요, 6대 성종 때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해서 이제 8대 현종 때 가서 이런 틀, 이 지도에 나오는 이제 임금이 있는 곳이 왕경이잖아요. 그 왕경 주변의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후방 지역은 오도,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지역은 북계와 동계, 양계. 자, 고려 지방제도는 보시다시피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나 군이나 현 같은 지방 단위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려 지방 제도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고려는 이 죽은 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하지만 이 중앙집권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군속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 이렇게 속군속현이 소멸하면서 지방관이 100% 파견됩니다만은, 고려시대는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이 상당히 널리 있었다. 중앙집권이 좀 약간 뭡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는요, 이 주군현이 되기에 뭐 인구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향이나 소나 부곡으로 편제된 곳이 있습니다. 향과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했고요. 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로 이제 수공업 활동이나 광물 생산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이나 소나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았습니다. 뭐 일반 군현민보다도 더 가혹한 수치 부담을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거주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향소 부곡민이 되겠습니다. 천민은 아니지만 하층 양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고려의 지방 시스템에서 뭐 요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 선발 시스템을 보시면요, 고려 4대 광종 때 드디어 이제 과거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려의 과거 제도는 뭡니까? 이게 한문학을 시험치는 제술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경전을 시험치는 명경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잡가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고려는 무가가 없죠. 사실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종목을 보면 제술업, 명경업, 잡가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임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귀족 자제나 향리 자제들이 명경업이나 제술업을 아마도 거의 독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려는요, 과거 말고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공이나 뭐 이런 다른 뭐 기인이나 군공이나 이런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 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말고 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주로 뭡니까? 왕족이나 외척이나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중앙관리의 고관의 아들, 손자, 사위, 조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 여러분 음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가거나 정승의 반열에 올라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이 음서 제도가 폭넓게 활용됐다는 점이 바로 고려 귀족사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려 정기 사회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통치 시스템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고려 후기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1170년에 춘천의 보현원에서 이 무인들이, 당시에 뭡니까? 결룡이라고 해서 임금의 경호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군, 대장군 하는 그런 그 주요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합작을 해서 요즘 말하면 이제 군사 쿠데타쯤 되겠죠. 자, 의종을 폐하고 의종의 동생이 명종을 옹립하고 문벌 귀족들을 뭡니까? 무참하게 살육, 도륙을 하면서
자, 무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만으로 100년 동안이 바로 자, 무인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무인들의 어떤 연합 정권쯤 되지만 자, 처음에 뭡니까? 주도권을 장악한 장군은 정중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중부가 한 10년 정도 권력 잡고 있다가 나중에 자, 여러분 누구? 경대승이라고 하는 청년 장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 이 경대승이 죽자 이의민이 세 번째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이의민을 때려 죽이고 자,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최충원입니다. 자, 여러분 최충원은 나중에 물론 이제 이때도 고려왕은 있어요. 허수아비 고려왕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은 실권을 자기 아들이었던 최우한테 물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최충원, 최우,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최한과 최의로 이어지는 4대 60년 동안의 최씨집권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집권기가 만으로 100년인데 앞에 한 30년 동안 극도의 혼란이 있었고 나중에 최충원이 권력 잡고부터 자 여러분 60년 동안은 최씨가 사실상 뭡니까? 이게 고려왕이 허수아비고 사실상 최씨가 실권을 잡고 있는 최씨왕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가 한 60년 정도 전개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무신 권력자들 중에서 최충원과 최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특히 최충원은요 당시에 뭡니까 고려 조정이 있지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갖고 이게 이 교정도감은 바로 당시에 뭡니까 최씨 정권의 최고 집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도방을 확대해서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게 어떤 권력 기반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는요, 이 교정도감이나 도방 말고도 정방이라고 하는 인사행정기구를 둔다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삼별초라고 하는 사병기구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5대 장군이었던 최우, 최충원 아들이었던 이 최우가 권력 잡고 있을 때, 저 북방에는 북방정세의 어떤 뭡니까? 태풍이 몰아치죠. 자, 여러분,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몽골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자, 잘 아시는 태무진이, 자, 뭡니까?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추대가 되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몽골 제국이 세워진 거죠. 자, 이 몽골 제국이, 자, 이런 뭐라고? 금나라를 파상공세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고려 국경에도 고려 영내에도 뭡니까? 이 몽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몽골이 우리 고려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 은인을 자처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조공을 요구하자. 자, 당시에 이제 뭡니까? 이 최후 정권은 상당히 난처했죠.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그 조공을 독촉하고 돌아가던 그 몽골 사신 저고요가 압록강변에서 피살된 사건 때문에 1231년에 자, 몽골이 뭡니까? 살리타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자, 당시 이제 최후 정권은 항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몽골한테 싹싹 빌고 자, 뭡니까? 몽골군이 자,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시관을 남겨 놓고 물러가죠. 자, 그리고 나서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기반으로 자, 그 뒤로 뭡니까? 몽골과 자, 여러분 최씨 정권은 40년 동안 자, 항몽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 항몽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뭡니까? 최씨 정권은 무너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고려왕실이, 자, 고려왕정이 다시 복고되면서 뭡니까? 고려왕실 주도로 결국 1270년에 몽골에 항복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고려왕실이 몽골에 항복하자, 여기에 반발하면서 자, 이런 뭐라고 원래 삼별초가 최씨 사병부대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항몽에도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삼별초 대원들이 자, 이런 뭡니까? 독자적인 반몽 정권을 수립해 갖고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끝까지 4년 동안 끝까지 뭡니까? 자, 항몽 투쟁, 반몽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가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삼별초의 자, 뭡니까? 항몽 투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고에 항복했다 그랬죠.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이게 1270년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나중에
공민왕이 즉위를 해서 자 여러분 반원개혁 정치를 추진할 때까지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여섯 일곱 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의 묘호에 전부 충자가 붙죠. 이건 뭐냐면은 당시 우리가 몽골에 항복하면서 몽골이 고려의 국호와 사직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항복을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자 고려왕이 되려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 여러분 고려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려는 뭡니까? 몽골의 부마국 사이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의 묘호도 이렇게 몽골 황제에게 몽골 대칸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충자가 붙는 겁니다. 여기는 충선왕이 충렬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마 출신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렬왕의 아들이 바로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충수광 이렇게 해갖고 자, 충자 붙은 군주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게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원간섭기는 어땠을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고려가 자주국에서 자, 몽골의 부마국, 사이국이 됐으니까 자주성이 크게 훼손됐겠죠. 자, 여러분 지도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쌍성 총감부와 그 다음에 동령부와 그 다음에 이제 탐나 총감부 이 세 곳을 자, 몽골에게 직할령으로 빼앗겼습니다. 관제가 격하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약재라든가 자, 또는 뭡니까? 뭐 보람의 해동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녀라든가 각종 어떤 인적 물적 수탈을 당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원간섭기의 지배층은 누구였을까요? 자 원간섭기의 지배층은 자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그러면 이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원 세력, 몽골 세력을 등 엎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 같은 사람 있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이것 말고도 뭐 응방의 관리 출신이나 자 몽고의 능통에서 그렇죠 통역관 출신이나 이런 친원파 또는 뭡니까 부원 세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몽골 세력을 등겹고 권력을 세력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도평이 사사라고 하는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의 넓은 농장을 보유했죠. 그래서 이 원간섭기에 등장하는 자, 이런 지배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바로 자, 이 권문세족들이 자, 고려 왕실, 고려 왕보다도 더 큰 파워를 행사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1351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31대 공민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등장하게 되죠. 자, 여러분 공민왕이 등장할 때 중국 대륙은 자, 커다란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몽골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강남 지방에서 일어난 한족 반란군이 자, 이런 뭡니까? 세력을 키워서 명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명나라 그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여기는 뭡니까? 이 몽골 세력을 저 북방 초원으로 점점 자, 밀어내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걸 공민왕은 자 원래 원나라에서 뭡니까? 이게 베이징에서 생활을 했을 때 당시 중원의 어떤 정세 변화를 사실은 간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즉위하고 나서 자 소위 반원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철 같은 친원파를 숙청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에 격화된 관제를 복구했다든지 자 또는 뭡니까? 몽골풍 호복이나 변발 같은 이 몽골풍을 폐지했다든지 자, 그 다음에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자, 몽골이 빼앗아가서 돌려주지 않는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자, 공격해서 탈환했다든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로 변질되고 있는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한다든지 알겠죠? 이렇게 공민왕이 자, 여러분 뭐라고? 반원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공민왕은요. 자, 당시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으로 이제 경제력이 집중되고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모순, 사회 경제 모순이 있잖아요. 고려 말은 어땠을까요? 자, 고려 말의 가장 큰 사회 경제 모순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 지배층 권문 세족의 산천을 경계로 삼은 만큼의 넓은 농장입니다. 이 농장을 설마 스스로 개간하진 않았겠죠. 뻔할 뻔자로 농민들 땅을,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을 겁니다. 알겠죠? 개간권을 이용해서 개간권을 악용을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농민들 땅을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의 엄청나게 넓은 농장을 이들이 보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로 인한 농민 몰락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겠죠. 농민들이 몰락해서 예속 농민이나 노비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이게 고려 말의 가장 큰 사회경제 모습입니다. 공민왕은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전은 밭전자죠. 민은 백성민자죠. 변정, 뭘 고친다는 거죠. 도감, 무슨 기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미한 승려였던 신돈을 발탁해서 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삼고 권문세족의 대농장과 이로 인한 농민 몰락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물론 공민왕 개혁은 잘 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신돈이 제거되고 그 다음 이제 공민왕도 암살, 피살됩니다. 자, 공민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피살, 암살되고 나서 자,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우왕이 고려의 32대 군주가 됐는데 자, 이 우왕 말년에 자, 이런 뭡니까? 이 이니밀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게 누구냐면 채영과 이성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무렵에 자, 명나라가 이제 중원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에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던 원은 저 북방 초원으로 물러가고 자,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세워졌고 이 명나라가 뭡니까? 자, 옛상송 총감부지요. 오늘날의 원산 함흥 일대죠. 철령이라고 하는 군사직할령을 설치해서 자기네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우리 고려 조정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자, 우리 고려 당시에 뭡니까? 최영 정권은 자, 이걸 거부하면서 뭡니까?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 결국 뭡니까? 요동 정벌군이 자, 출병을 하게 되고 압록강 하구에서 자, 압록강 하구의 위아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성계와 조민수는 회군을 하게 됩니다. 즉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위아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중에 자, 여러분 우왕과 최영을 축출하고 창왕을 옹립했다가 창왕마저도 쫓아내고 공양왕이라고 하는 고려의 먼 왕손을 34대 공양왕으로 옹립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과점법 개혁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혁명,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자, 여러분 1392년 7월 달에 자, 여러분 도팽이 사사의 추대를 받아서 자, 왕이 되죠. 자, 바로 이 사람이 자, 조선의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성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쌤하고 자, 고려의 뭡니까? 475년 동안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쭉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 고려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라고? 이 시대 구분. 그렇죠? 자, 고려 정기와 고려 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정기는 초기와 중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자, 이렇게 무신직공기와 원간섭기와 고려 말기. 이렇게 소시기로 고려 475년을 머릿속에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에서 과연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정치사의 핵심은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주라 그랬죠. 그러면 고려 군주가 34명 있는데 시험엔 주로 누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보면 고려 군주들 중에서 랭킹 1위는 자, 누구? 31대 공민왕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2위는 4대 광종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려 군주 34명 중에서 투탑입니다.
거의 모든 시험에 이 두 사람이 일단 1순위로 나옵니다.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이 두 명의 군주 말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둘 사람은 뭐 태조왕건, 그 다음에 6대 성종, 자, 그 다음 뭡니까? 뭐 충선왕,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군주 말고는 또 뭐가 출제가 자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크게 두 축이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라고? 자, 여러분 30년 동안 세 차례 거란과의 항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3세기 중엽에 자, 우리가 40년 동안 뭡니까? 6차례, 7차례 자, 몽골의 침략을 겪는 과정. 자, 이 두 개가 대외관계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려 통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치 시스템에서는 이제 핵심이 자, 이런 뭐라고? 정치기구, 지방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자, 고려의, 자, 고려 귀족사의 어떤 발전 과정을 큰 틀을 큰 흐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